너네 엄마 아니라고 말 안 듣냐? 야 당연히 이모인데 이모 말은 안 듣지. 안녕. 야, 뭐해 뭐해. 하찬 잘 있어. 잘 있어. 눈 추웠어요. 눈은 어디 지금 다 눈인데. 여기 여기. 예. 제설 작전에 투입해야 되겠구만. 아 이거 삼촌 썰매다. 어 썰매 썰매. 이게 아니네. 이게 썰매. 이게 썰매인데 겨울철 놀이지 시골아이들은 유일한. 근데 우리가 이게 필요 있어요. 우린 없잖아요. 어 맞아. 오다 보니까 아 여기다가 얼음 만드는구나. 여기다가 아니야. 오다 보니까 저수지에 이게 얼음 얼었던데 거기 가서 타면 그런 되겠네. 그런데 지금 아, 저 어디 넣는 거예요? 자 우리 썰매 타러 가자. 아, 근데 이렇게 이거 잘 뗄 수 하니까 사극 같죠 사극. 어디가 아, 여기서 이거 다 들어줘. 자, 천연 썰매장! 진짜 많다! 이게 이제 고수들이 타는 방법. 위험하지 않아요? 너 위 너 위 너 위 그렇지. 어 좋아. 재밌어. 야 잘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또 이쁜 또 걸들은 다 여기 있네. 이제 보니까. 오, 오. 형님 누군지 알아요? 알지. 누구야? 야가 보라고 보라고 뭐 보라고 막. 우와, 너 보라 아니냐? 맞아요. 응, 어, 나는 신지 동생. 형님, 나 딱 보면 알아. 너 써니냐? 응, 숙도. 누가 너 써니든가? 아니요. 써니 있는데 있으라는데. 아, 얘가 가르쳐 줄게. 어, 아니야? 어. 얘가 FX의 엠버. 어, 얘가 그 뭐냐 미스 A의 수지. 저는 어? 수지 여기 있어. 너가 뒤에 있었어. 수지야. 얘가 어. 수지. 그다음에 너가 네임보 네임보가 누구냐? 그래, 네임보에 제가 우리야. 아니, 저기 뭐 적으셨어요? 뭐 적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예원이야, 니언니. 얘가 우리의 예원이야. 예원이. 야, 너 요즘 드라마 네가 나오는 거 잘 뜨더라? 저요? 응. 아, 뭔 드라마? 아, 무슨 드라마? 야, 아니야? 수지가 드라마에 나왔었지? 예. 저 수지. 아, 수지, 나 그래. 약속하셨어요? 죄송한데 선생님도 자식 좋은데 근데 어쩐 일로 여기 촬영 가까이 직접 방문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그들이 여기서 논다고 그러세요. 네. 아이고 이 겨울에 놀이는 놀이 문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왔다. 아니 근데 오늘 아 싸우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절이 그냥 우리 딸 같으면서도 워낙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호칭을 근데 여기서 선생님 선생님 이러면은 그냥 저는 여기 소촌장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같은 장이니까 네. 그냥 송장 송장 회장 싸가지 할머나 두 분 그 자꾸 이렇게 싸우시는데 진검승부 진검승부 한번 할까요 그러면? 한번 어. 오늘 아니 그러면 오늘 겨울놀이 한 거니까요. 우리 멤버들도 딱 맞거든요. 이런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송 선배님 팀, 태 선배님 팀 해가지고 송팀 태 팀 송팀 태 팀
좋아요. 겨울놀이 스포츠로 한번. 이 걸들이 다 내 나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래 할 사람 없어. 아, 속나인이 아니라. 그렇지. 네 나인은 네 나이지만 벌써 우리 가수 후배님들이잖아. 사람이 히트곡 제조기 옆에 와야 너들 히트가 팡팡 나는 것이야. 어?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그 선배님 두 분 계시면 뒤에서 우리 멤버들이 원하는 쪽 팀을 쓸게요. 저희가 자율로 주시지. 그래서 이렇게 투표했잖아요. 될 것 같아. 아, 저것들 신사하면서 온 거지. 그러면 우리 청춘 펭귄들. 근데 나 콧물 자꾸 나와. 어떡하지? 닦아줄까? 어. 근데 우리 누구한테 거지? 그러게. 어, 두 분 다 좋은데. 현우, 현우는 송나인이. 자,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현우 씨? 아, 태진 선배님께서는 예. 저랑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얼굴이 살색이 이제 겹친다 이 소리지. 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두 분 태 선배님 선택. 당연하지. 당연하지. 선배님 잠시만요, 아직 선택 안 했습니다. 청춘불패로 4행시 가능한지. 오, 오. 예. 청! 청춘은? 오. 춘! 뭐? 춘! 청춘은? 춘날에도? 불! 불같이? 오! 나 좋아! 배! 우리 매니저 어디 가냐? 대표 선생님입니다. 청! 청춘을 돌려다오. 어. 춘! 춘사물이 돌아오면 더더욱 돌려다오. 어. 불! 불태우는 이 가슴을. 아, 배가 어렵거든요. 배. 자, 하나, 둘, 셋. 배! 배. 배. 패스. 패스. 패스는 없다. 야, 송나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 태진아 선배님 선택하겠습니다. 진짜 잘 왔어. 붐, 그렇지? 지현이는 누구 동반자예요? 어? 누구 동반자예요? 지현이는 우리의 동반자지. 지현이 나의 동반자. 뭐하는 거야? 아빠 말려주세요. 아니, 근데 카라를 몰라. 애니 카라나 카라는 아시지만 카라는 모르시다. 보라, 보라. 보라는 가요. 보라는 내가 알지. 보라는. 야, 보라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막. 와, 너 보라 아니냐? 맞아요. 보라야. 나 솔직히 자다가 이름도 하나도 모르는데. 휴지 주세요. 눈물이 좀 보였어요. 휴지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머지 4명이 혹시 일로 오더라도 불편해서 온 거밖에 안 되거든요. 끝까지 이미지 유지해주세요. 네. 아. 말라 절을 하네. 주얼리가 옛날에 정화섭도 시작하고 있었던 멤버 중에 너 나한테 왔어? 어 자식, 야가 인물이 제일 반반하더라고. 근데 내가 거짓말 아니야. 신지 많이 안다는 거 있어? 아,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그치? 들어가지고 저도 앞으로 히트곡 많이 안 되고 싶어서. 괜찮아, 이? 네. 그러면 다음에 나하고 작업 한번 하자고. 응? 예! 자, 다음 그러면 우리 수지! 고향 어디예요? 광주요. 광주? 네. 잘 계시냐, 부모님들? 아이고, 너가 뭔 잘못했냐.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네. 네. 수지? 네. 너는 어디, 노래 어디, 어느 팀이야? 저는 아니, 미세이. 미세이. 샤라보이 아세요? 샤라보이. 여기 엠버는 우리 도 선배님 알아? 태진 선배님 1호 오빠의 아버지. 그렇지. 잠시만요. 왜? 1호 오빠? 오빠지, 그럼. 형 1호 형 아니고? 아, 지금 엠버
오빠를 지금 남대하는 거 보고 있는 게야? 아, 이스큐스. 아, 이스큐스. 자, 이거 한다. 이제 행복합니다. 어, 투컷. 해드라. 우리 나왔다. 저기 우리 아직 한 명 더 우리 네임보 우리. 네임보에 우리 우리가 뭘 안 하면 내포거든요. 네임보에서 딱 앉아갖고 있어 우리 있어. 내가 하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트로트나 똑바로 해. 내주도 않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선택! 우리 선택! 차 온다고 그랬어. 아, 그래. 아, 너, 내, 우리 너 진짜. 아이, 왜 그러세요, 어떡하니. 썰맨 릴레이라는 게 저 앞에 양동이를 돌아오면 돼요. 파란색은 하나. 오케이!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장님이 준비한 그 벌칙과 상이 진 팀에게는 영하 20도가 입박하는 이 추운 겨울에 설마 팥빙수! 너무 이쪽 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 팥빙수 먹으면 나 이 떨어져 진짜로. 그래 먹어야 돼. 이장님 만들고 계세요. 오케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진짜 뜨끈뜨끈하고 이긴 팀들 행복할 것 같다. 우리 순서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보라가 일단 잘해요. 저 에이스 한 적 없어요. 보라 에이스. 아니 아니요. 먼저 안 그렇지 뒤에서 잡고. 나도 보라만큼 해. 그래요? 예원아 네가 작으니까 더 빠르지 않을까? 예원이 근데 몸의 중심이 뒤에 있어요. 예원이. 너 뒤에 알아. 해본지가 50년 뒤에서. 우리 팀 지금 그 기어다니는데 빙판으로 안 돼. 우리는 땅에 서야 돼. 몰랐어. 힘으로. 아버지 괜찮아요. 무릎이 좀 날 수도 있어요. 아, 아버지 괜찮아요. 와! 시계 오케이. 오, 빨라. 아빠. 우리는 무릎 안 꿇었어. 이렇게 앉아서 했지. 아이고. 아, 이렇게? 몸이 안 나가네. 어떻게 이거, 이거는 그냥 간단해. 이쪽 못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아, 이렇게 망치로 박는 거야, 망치로. 아. 옛날에 겨울 되면 진짜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얼음판에서 이렇게 놀아. 축구하고 싶으면 옛날에는 축구공이 없어요, 시골에. 돈이 없으니까. 그럼 돼지 그 오줌보 있잖아. 돼지 오줌보 그거 갖고 축구공을 하고 있어. 맞아, 봤어요. 그래서 돼지가 다 오줌보가 없었었어. 애들이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뭐 컴퓨터 이런 것보다 이렇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첫 번째 선수부터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아빠 팀은 지현우 선수가 1번으로 나왔고 지현우! 아유 저 송 팀이 자꾸만 벌써 송아빠 팀은 무지어 꼬챙이를 든 거 봐서 엠버대 지현우! 자, LA에서 건너온 엠버 썰매는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지현우 선수 키 187cm에 모든 발이 썰매에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차이를 안 내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썰매 릴레이 준비 시작! 오빠! 아, 이게 뭐야!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뒤로 나와야 돼, 뒤로 나와, 뒤로. 어이구야, 수지가 그래서 빠르네. 사람이 떨어졌어. 저 썰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떨어졌어요. 송선배님 저기 얼음 잡수시려면 큰일 났다. 상품 들어옵니다. 붕어빵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호박. 이쪽으로 먹자. 우리 이쪽에서 이리 GT 벌칙 들어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야, 저거 어떻게 해? 이거 다 먹어요. 이거 그거 지네. 에이. 아니 다 비벼서 다 드셔야 돼. 제 본가 끝나면 겨울 놀이하고 나면 국밥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았지. 맛있게 먹어요 우리. 정말 신나이다. 진짜 맛있다. 예언아 이빨 안 시렵게 잘 먹어. 부장님 오늘 팥빙수 재료가 뭐 들어있죠? 얼음과 얼음하고 팥밖에 없어. 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국밥 너무 맛있다. 지옥이 넌 가기 저 태선배님한테 가기를 잘했어. 진짜. 근데 목이 타는 중인데 이게 더 낫다. 나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얼음을 이 바닥 얼음 파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느낌에 뒤에서 보면 그냥 한 입씩만 딱 먹고 저희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래. 선생님들 다 먹을 건데. 그래 너 다 먹어. 언니 다 먹어. 마셔. 예원이 다 먹으면 된다. 예원이 다 먹으면 된다. 에이 괜찮아요. 이걸로 끝내요. 아빠 송다리 간 아빠. 미는 거 어때요? 미는 거. 슬라이딩 밀어서. 예. 힘 쓰는 걸로. 네. 앞에 닦아주고. 아니 자신 있어요? 아 우리 뭐든지 오케이지. 아우 야 뜨끈뜨끈한 호빵 먹었는데 뭐든지 오케이지. 뭐든지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 아니 우리 팀 입이 돌아가서도 할 거예요.